자, 58번 지문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 지문은 맞추려고 낸 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틀려도 돼요. 그렇다고 뭐 정말 다 틀렸더라고. 뭐 일단은 문제부터 보죠. 1번 지문. 다음 중 이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걸 고르세요. 무엇에 대해서? 제3의 자연적으로 선택된 기질이라고 읽을게. 기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본문에, 그쵸? 본문에 나오면 추적을 해야 되는데 문제 자체에 지금 타겟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선택지는 읽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제3의 어디야? 제3의 형질, 자연적으로 선택된 특징들의 형질 또는 기질, 뭐 유전자면의 형질이라고 읽으면 되고 기질. 제3의 형질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치?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제3의 형질이 여기만 나오면 그쵸? 이것만 읽고 풀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지금 제3의 형질은 1번 패턴이야, 2번 패턴이야? 2번 패턴이죠. 그쵸?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제3의 형질을 나타내는 어떤 포인트들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게 되겠죠. 문제를 풀면 그래서 그 핵심적인 단어가 패러프레이징에서 나오거나 약간 바뀌어서 나오거나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3의 형질이 도대체 뭔지 지문을 보면서 알아보면 될 것 같고, 보통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이 세 개가 전부 다 단서를 주지는 않고 이 중에서 하나만 단서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2번은 밑줄 문제니까 패스죠. 그쵸? 맨 마지막 거 재진술 문제인데 이거를 틀리는 이유는 첫째 뭐냐 하면 절대로 선택지를 먼저 보면 안 돼요. 이거 보는 순간 본인이 아는 단어로 짜짓기 하기 시작해. 그래서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먼저 밑줄을 읽으면서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야. 이 포인트에 형광펜을 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치? 이 포인트가 뭔지 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읽기 싫었으면 읽다가, 그치? 자, 가자. 자,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대기하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대요. 대절을 제3의 자연적으로 선택된 특징인 제3의 형질이 존재한다고. 그럼 형질이 뭐냐 하면 우리 저번에 배웠었죠. 그러니까 보통 DNA 분자 구조에 대한 생물학적 용어예요. 보통 제1의 형질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질이고 제2의 형질은 제1형질만큼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형질이고 그 외에 소수, 뭔가 대표할 수 없는 형질 그게 제3의 형질이겠죠.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죠. 제1국가는 선진국이고 제2국가는 선진국 뒤따라가는 나라들이고 제3국가는 그 나머지 국가들이고 이런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3형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외 소수의 무슨 형질이다 라는 거죠. 많지 않은 형질. 그래서 뭔가를 대표할 수 있는 형질은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 다시 말하면 네임이 즉이에요. 즉 우리가 아까 말한 나오게 즉이 이게 나왔었죠. 이 아이가 나왔었지. 즉 특징인데 도우주는 특징 기질인데 이게 뭐냐 대이아일지도 모른다. 메이비 아마도 해로울지도 모른대요. 유해하다는 얘기죠. 개별적인 생명체에게는 유해해요. 그러나 이로 와요. 그 개체의 종 전체에는 이로 와요.
로직들이 잘 그리는 셈치, 그치? 그러니까 개인적, 개별적인 생명체에게는 이 제3의 형질은 굉장히 불리한 거야. 그런데 종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대요. 자, 지금 너무나 명확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포인트냐 하면 마치 어떤 구문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나데이버피 구문처럼 보이죠. 본문에서 나데이버피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3의 형질이 왜 나왔어? 종 전체에 이로우니까 나온 거야. 이걸 가지고 과감하게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좀 더 보겠지만 좀만 더 보고 접근하도록 할게요. 너 너무 성급하게 풀었다가 본전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줄 갑니다. 자, 이것은 암내용이죠. 디스는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뭐를? 지속성인데, persistence, 지속성. 무엇에 대한? 어떤 특정한 트레이트, 특징, 기질에 대한 지속성. 근데 그 기질이 뭐냐 하면 전통적인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적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특정한 기질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야. 자, 지금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뭐 이런 거죠. 전통적인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야? 전통적인 진화론적 관점에서 딱 두 가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생물이 진화하는 건 딱 이 두 가지만 위해서 진화하는 거야. 이 두 가지만 위해서 생물은 진화합니다. 그게 바로 생존과 번식이죠. 그죠? 번식. 이것 때문에 생물은 진화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얼마 전에 했던 나방지문 있었잖아. 나방지문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 특정한 제3의 형질이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어떻게 얘네들이 그러면 살아남았지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존하고도 관계가 없고 번식하고도 관계 없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지금껏.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생명체에게는 유해한데 종 전체에게는 이롭다는 거. 그렇지? 만약 이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안 가면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와요? 예를 들면을 잘 보면 되는 거야. 아무튼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읽은 부분은. 자, 예를 들면,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 종에서 뭘, 작은 부분의 개체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자, 그럼 제3의 형질을 예로 뭘 둔 거야? 동성애가 나온 겁니다. 자, 동성애라는 것이 전통적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던 개념이죠. 왜냐하면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동성애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힌트가 뭐야? 종 전체한테는 이롭기 때문인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태원에 태국 음식점에 홍아줌마라고 있어. 홍아줌마 들어봤을 거야? 들어봤어? 내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 남자 같은 아줌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남자 같은 아줌마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글을 통해서 밝혀지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질문이고요. 자, 그러면 왜 동성애라는 게 이렇게 진화를 하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지 이제 봅시다. 여기 나오네요. Under the old view, 옛날 진화론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야? 제3의 형질이죠. 네, 지금 여기 하고 있어. 디스.
재산의 형식 설명되어질 수가 없어요. Account for 설명하다. 자동사의 수동태니까 for 하나 남은 겁니다. Since 가로 열고 여기까지 가로 닫으면 뭐 때문에 라고 읽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동성애 개체들은 일반적으로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또 뭘 의미하냐 하면 유전자인데, 자 유전자인데 어떤 유전자냐 하면 이때 it은 동성애겠죠. 그렇죠? 동성애. 동성애를 코드 입력시키다죠. 그러니까 부모의 형질을 자손에게 보내기 위해서 DNA 형질에 입력되는 거야. DNA의 형질이 입력되는 거야. 그치? 자, 그렇게 이제 입력하는 그런 유전자, 그러니까 동성애의 기질을 입력하는 유전자는 long since, 오랜 기간에 걸쳐서 page 되었대요. 유전자 풀에서 page, 점차적으로 사라지다 라고 쓰세요. page, 점차적으로 사라지다. out of는 뭐뭐로 붙어겠죠? 유전자 풀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나 최근의 연구, 양의 개체수 사이에서의 연구는 대절을 발견했는데, 발견했다. 과학 지문에서 파운드가 나오면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양 집단에서의 동성애의 만연함은, 동성애가 굉장히 많아진 거는 증가된대. 언제 증가되냐 하면 어떤 시기냐 하면 굉장히 힘든 음식 부족의 시기에. 그러니까 음식이 없을 때 동성애가 많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하죠. 뭘 야기하면서 코우징, 양이 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야기시키면서 누구와 함께? 동성애 양과 함께. 뭐보다 다른 경우였다면, 그러니까 음식이 풍부했을 경우겠죠. 이럴 때 그들이 동성애인 것보다는, 자 계속할게요. 그 결과 as a result 하나의 음식을 두고 싸우는 것 대신에 이러한 양들은 공유하는 거예요. 그들이 발견한 음식을 서로서로.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종의 생존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힘든 시기에 hard times. 자, 개별적인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종 전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이제 수컷이 있겠죠. 수컷, 용민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컷이 있어요. 맹 뭐야? 민성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암컷이 있겠죠. 암컷이 딱 있습니다. 그럼 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죽어라고 싸울 거 아니야. 수컷끼리 암컷 차지하려고. 근데 음식이 없는 시기에는 갑자기 둘이 아 영민아 배고프지 않니? 그러니까 어 민성아 잘 지냈어? 이러는 거예요. 둘이서 짝짝 맞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번식은 못하겠지만 뭐 하겠어? 서로 싸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서로 싸웠을 때보다는, 암컷을 두고 서로 싸웠을 때보다는 이렇게 둘이 친하게 지냈을 때 종 전체한테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야. 언제? 음식이 없을 때에는. 그러니까 종 전체한테는 이게 더 유리하다는 거야. 음식이 많으면 얘 용민이 꺼져, 민성이 꺼져 하면 얘랑 달라붙겠죠. 근데 음식이 없어. 그러면 둘이 달라붙어서 너 배고프지? 내가 새우깡 하나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종 전체한테 이롭기 때문에 동성애가 살아남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음식이 없을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디를 하우에버 위에 올라가 볼까요? 하우에버 위에 올라가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됐어. 이 부분 지금 이제 밑줄 읽기 전에 다시 정리하는 거야. 아주 오랫동안 should have PP를 쓰고 있죠.
그랬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죠. 유전자 풀에서 점차 사라져야만 했었는데 안 사라졌다는 얘기야. 아마 이 부분을 잘 못 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3의 형질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 그리고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알트루이즘이라고 있잖아, 이타주의. 이런 거는 전통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번식과 생존이 아니니까. 그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살아남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실마리가 뭐예요? 개별 종의 이익이 아니라 종 전체에 이롭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게 이 글의 주제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못 읽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보자. 밑줄 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비록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 뭐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거네요. 그쵸? 뭐 해결된 게 아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최대한 조금 쓰고요. 대시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대시 쭉 가서 이까지 왔죠? 그쵸? 그러한 생각이 빨리 얻고 있대요. 그러한 아이디어가 빠르게 얻고 있습니다. 과학 집단에서의 인정을 얻고 있다. 요 정도로 하면 되겠죠?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쵸? 이런 건 뭔데? 대이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주절은, 이렇게 이제 문장이 길면 포인트가 잘 모르겠다면 주절은 살아있어야 돼. 이러한 생각이 뭐예요? 빨리 뭘 얻고 있어요? 인정을 받고 있다. 과학에서. 그쵸? 과학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 이 말이 포인트로 나와야 돼. 재진술일 때는. 자. 그리고 뭐 읽어봅시다. 비록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그러한 생각, 대동격이죠. 기질들은 자연적으로 선택이 되는데 뭐 때문에 선택이 됩니까? 걔네들의 이로움 때문에. 종들에 대한 이로움, 뭐 대신에? 개인에 대한 이로움 대신에. 자, 이런 것들 빈칸 문제로 좋잖아요. 그렇죠? 개인에 대한 이로움 나온 적 있어요. 그리고 종 전체에 대한 이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빈칸 두 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rapidly gaining acceptance 하고 있대요. 아주 빠르게 과학 집단에서 인정을 얻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 때문에 인정받기 시작해?